잠깐 멈추고. 안녕하십니까. 자연어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키스 장면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키스 잘하는 사람이 코골이도 안 할까? 라고 하는 야식거리한 제목으로 한번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키스와 코골이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키스와 코골이의 관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는 뭘로 할까요? 입술로 할까요? 아이, 그건 뽀뽀죠. 키스라 하면 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코골이는 뭘로 할까요? 코로 할까요? 그건 단순한 코골이고요. 저희가 다루는 코골이, 수면부호흡과 목골이는 혀가 주 범인입니다. 네, 숨이 멎는 현상, 즉 수면무호흡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뭐냐면 숨이 멎을 때마다 잠이 계속 깨는 각성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각성 현상은 지 수면을 계속할 수 없게 계속 조각조각조각 냅니다. 잠이란 거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머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그 기능을 전혀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발기부전, 성욕감퇴, 이런 성적인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죠. 자, 이처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오늘 키스라는 주제를 끌고 온게 바로 이 혀와 코골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이런 걸 토대로 혀를 단련시킴으로 해서 코골이를 줄여줄 수가 있다는 원리로서 키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자꾸 뒤로 넘어가는 혀, 호흡을 방해하는 혀, 이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혀가 넘어가는 거에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혀가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 하고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혀 운동도 좀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게 바로 키스라고 하는 혀 단련 운동법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부 금슬도 좋고 코골이도 방지해주고 괜찮은 방법인데요. 지금부터 키스를 한번 열심히 해서 코골이도 잡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코골이 물리칩시다. 감사합니다.